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베를린 해외 취업 후기를 보세요. 네, 베를린 했어요. 베를린 해외 취업 후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월 2일에 베를린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8월 중순 정도에 취직을 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순서인데요. 뒤통수에 가려서 안 보이시는 분 있을까 봐 위쪽으로 몰았는데. 네, 어떤 분은 이분이 전부 PPT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요. 네, 제 순서는 이제 why 베를린인가, 왜 베를린인가, 그리고 해외 취업은 왜 했는지, 그리고 구직 과정, 그리고 인터뷰 과정, 그리고 사내 문화를 제가 올해는 안 있었지만 그나마 조금 있었던 거 공유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면 안양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했고 인디 게임 개발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폰 앱을 처음에 만들었고 이게 꽤잘 팔려가지고 취직은 쉽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모바일 게임 개발자로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위메이드랑 소셜이너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소셜이너스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캐주얼 게임, 그러니까 킹닷컴을 꿈꾸는 그런 회사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한국 회사, 제가 이 시간에 한국 회사를 까는 상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좋은 회사가 또 많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에 한 회사였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 많이 배울 수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3년 동안 최근에 올비라는 영아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이제 CTO로 있었는데 5명 정도의 팀이었기 때문에 CTO라는 직함이 그렇게 의미는 없었고요. 메인 개발자로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이력은 이 정도고 한 6년 정도의 경력자예요. 근데 경력이 좀 짬뽕이 돼서 게임도 했다가 인디 게임도 했다가 서비스업도 했다가 그래가지고 주특기가 막 이렇게 세게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요. 제가 베를린에 처음 가게 된 거는 베를린에서 매년 열리는 이파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IFA라고. 미국의 CES가 있고 스페인의 MWC가 있고 또 이제 그거와 맞먹는 이파 컨퍼런스라고 베를린에서 있는데 저희 제품을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작년에 갔던 거죠.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베를린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구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1년 후에 베를린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여기 옆에 대표님인데 이거 돈 들여가지고 제품 소개하려고 베를린 보내놨더니 1년 후에 결국 베를린에 튄 건데 뭐 여기 이제 회사를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별로 웃긴 상황 아니죠? 네,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잘 해서 제가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취직하게 됐고요. 이 컨퍼런스를 가면서 국가에서 또 이제 지원을 이렇게 막 해줬어요. 저희 간 창업팀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베를린에 대한 어떤 베를린 정부에서 운영하는 또 베를린 소개하는 그런 센터에 가가지고 또 소개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별 스타트업 랭킹이라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실리콘밸리, 뉴욕 뭐 이렇게 쭉 있고 베를린이 이제 7번째 있어요. 서울은 아예 랭킹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었어요. 네. 베를린이 꽤 높은 순위에 있고 실제로 베를린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IT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전역에서 굉장히 모이고 있어요. 베를린으로 IT 기술자가. 미국은 너무 크고 이제 미국은 너무너무 굉장하고 근데 미국까지 가기는 어려운데 유럽에서 모이는 곳이 제가 보니까 런던, 베를린, 그리고 텔 아비브 여기 이스라엘 수도
이스라엘 수도 아니죠? 예루살렘이 수도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이 세 군데가 굉장히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근데 런던은 또 굉장히 비싸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많이 못 가는 것 같고, 또 대륙에 있는 베를린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를린은 몇 년째 집구하기가 정말 잡구하기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저도 잡보다도 집을 훨씬 늦게 구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네. 어쨌든 베를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연봉도 비교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피스를 구하는데 얼마나 베를린이 이점이 있냐 보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절반이고 런던에 비해서는 뭐 5배, 6배 더 적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연봉을 이렇게 했는데, 연봉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베를린이. 그 이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게 자랑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이 그 분한테. 왜 이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 이게 대표님도 아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직원의 마인드로 질문을 했던 거죠. 네. 대표들을 창업을 해라라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싸게 부리시니까 베를린에서 창업해라 이런 설명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베를린이 그 어떤 돈으로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또 아니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물가가 워낙 싸서 한국보다 되게 싸요. 그러니까 닭 1kg이 한 4,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네, 맨날 닭만 해먹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Why is Berlin so special? 하는데 그 답이,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데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아, 내가 느꼈던 것인데 라고 그 딱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내가 베를린에 언젠가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제 생각이 들고요. 연봉은 대략 이제 주니어가 40K 유로, 미드가 50K 유로, 시니어가 60K 유로 정도. 50K 유로가 6,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또 좀 적은데 그렇게 또 막 확확 늘리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이제 처음에 적고 가면 갈수록 막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은 뭐 1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베를린이 또 독일 안에서도 연봉이 낮은 쪽에 있어요. 베를린이 되게 알려진 거는 굉장히 쿨한 도시고 세계에서 굉장히 모이는 도시고, 그런데 의외로 또 시설은 또 약간 독일 안에서도 좀 낙후된 감이 좀 있고, 연봉도 다른 도시들 함부르크나 맨헨, 그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베를린은 세계적으로 모이는 곳이라서 독일어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영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왜 이방인이다 그런 느낌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딱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스타트업의 천국이에요, 베를린은. 프랑크푸르트나 맨헨 같은 곳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은, 베를린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자가 유리한 좀 상황이에요. 왜냐, 서비스를 빌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니어보다는 경력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고, 여기 이제 나오는 블루카드 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 사람들이 독일로 베를린으로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블루카드 비자라는 거는 국가에서 부족한 직업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직업군이고 연봉이 고연봉이면은 특별 우대로 우리나라에 비자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 중에서도 가장, 이 비자를 받으러 갈 때 보면은 너는 이 가장 하이 클래스의 비자를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줘요. 그래서 블루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연봉이 52K 이상이 되면은 4년 동안 그냥 비자를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주고 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52K 이상이고 그 직업군 자기네들이 선택한 직업군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중에 엔지니어가 있고 엔지니어는 또 특별 우대여 가지고 42K 이상 되면은 무조건 블루카드가 나와요. 근데 42K 이상이 그러니까 52K 이하고 42K 이상일 때는 회사에서 약간 뭐 또 더 해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거의 무조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것만 가지고 내가 입사만 하면 그러면 비자가 나오니까 회사도 전혀 걱정 없이 나를 뽑을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블루카드 비자를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2년 만에 할 수가 있는 그런 특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2년만 일하면 독일어를 기본만 하면은 영주권을 또 신청해서 뭐 별 어려움 없이 독일에서 살 수 있고 아까 또 가족 얘기 전 세션을 하셨는데 배우자나 형제들까지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블루카드 비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제도 때문에 이 베를린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근데 그 다음 줄이 좀 이상한 숫자 3.8을 잘못 적었었나 생각했는데 진짜 38%를 뛰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은 9%를 더 가져가요. 그래서 기독교시더라도 네, 그걸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굉장히 세금이 많죠. 복지국가인 것 같고 그래서 복지국가인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 가족이 없으면은 돈 쓸 일이 또 적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막 물론 세금이 저렇게 뜯기는 게 아깝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막 돈에 쪼들리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실제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또 많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베를린이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은 실리콘밸리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엄청 뛰어난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에요. 역시나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고 시대를 이끄는 거는 실리콘밸리가 거의 대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유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이랑 베를린을 꼽을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좀 있어요. 런던은 핀테크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베를린은 헬스케어나 이제 피트니스 쪽이 강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이제 연구소나 이제 뭐 블러드 샘플, 피 검사 같은 거 샘플 받아가지고 뭐 그걸 서비스랑 접목하는 그런 헬스케어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많고 그런 어떤 연구 인력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어쩔 수 없고 아 그리고 그 모터 그 자동차 회사랑 벤츠나 뭐 이런 BMW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약간 아쉬움은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좀 뭔가 세계 소프트웨어를 이끄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해외 취업의 이제 동기인데요. 저는 이 카피캣을 정말 너무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링크드인을 안 쓰잖아요. 뭐 사람인에서 찾고 뭐 여기 잡코리아에서 근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카피캣을 뭐 맵을 써도 구글맵을 쓰고 싶은데 네이버맵 뭐 좋아졌지만은. 그런 거를 왜 1등 제품을 나는 못 쓰나 1등 제품을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그 생각이 저는 가장 컸어요. 그래서 1등 제품을 왜 구글은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고 애플은 한국을 왜 정복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쓸데없는 이런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런 제품을 쓰는 곳으로 결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갈라파고스를 벗어나고 싶다. 갈라파고스 뭐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 물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카피캣이랑 연결해서 아 진짜 신물 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조금 특이한데 스택 오버플로우에 보시면은 구인 라인이 있어요. 그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의외로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정말 좋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구인 란이 있다니. 이런 거를 내가 쓰면서 구직도 하고 회사 지원도 하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지원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올리잖아요. 한국 회사들 스택 오버플로우에 당연히 데브시스터드 같은 데 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회사죠. 데브시스터드. 그, 예.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좀 갈망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다 영어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적으로 되는 이유도 그렇고 다 영어
영어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것 같고, 기술을 해도 이제 번역을 기다려야 되고, 번역도 뭐 메인테인이 번역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더라도 뭐 계속 메인테인 할 수는 없잖아요. 번역이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가 안 되면 또 업데이트 안된 채로 방치돼가지고 그게 뭐 최신인 줄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 오면서 저는 영어를 쓰면서 일을 하고 싶고 또 영어를 쓰면서 살고 싶고 영어를 쓰면서 어떤 토론도 해보고 싶고 그런 어떤 아규먼트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를 해외 취업을 가기 전에 좀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커리어가 쌓이긴 하더라고요. 경력을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글을 또 썼는데 카카오 택시는 삥을 뜯고 우버는 세상 바꾸다 이런 글도 썼었어요. 이게 조회수가 30만이 넘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공유만 이제 15,000건 이상이 되고 하면서 저로서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쪽에서도 이제 자마린이랑 리액트 네이티브 쪽을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있어서는 약간 어떤 스페셜한 커리어를 좀 만들어 가면서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하면서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강연을 한번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양대 졸업자로서 그 기분이 좋았죠. 내가 이런 우리 아버지가 저기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저기서 준거막 이렇게 줘요. 이게 뭐 강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카이스트라고 또뭐 멋있게 막 해주더라고요. 그 아버지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커리어가 쌓여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뭣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쌓여 가면서 그래도 좋은 회사에도 연봉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외국에 가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한글로 썼고 카이스트가 무슨 학교인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내가 했던 경력들을 다 처음부터 제로 시작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들을 대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내가 더 이런 걸 쌓으면 5년 후에 그 쌓인 만큼이 또더 외국에 갔을 때또 그만큼 또 제로로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다가왔어요. 지금이라도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 사실 난 시작을 외국에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은 글도 영어로 써가지고 미디엄 같은 데 올려가지고 막 박수 막막막만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야 브런치 라이크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국에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내가 앞으로는 내 브런치 미디엄에 글을 쓰리라 이런 생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고요. 그래서 구직을 하게 됐습니다. 구직 과정은 이력서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력서랑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 준비를 링크드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링크드인으로 경력자 기준으로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헤드헌터나 휴먼 리소스 쪽에서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프로필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시는 방법은 잘 쓰신 분들 거를 따라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제 거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외국 분들은 보면 스토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해결을 뭘 했고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어쨌든 프로필을 잘 준비해야 되고 이력서랑 링크드인 프로필이 준비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가 딱그내 위치를 딱 바꾸는 순간 이제 연락이 막 오기 시작해요. 링크드인에 보면 내 위치를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순간 이제 연락이 막 오고 이제 됩니다. 저는 이력서는 여기 참고 링크에서 썼습니다. 어디로 바꿔야 되나요? 아, 저는 베를린으로 바꿨죠. 아, 가고자 하시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곳.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위치를 바꾸시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참고 링크에서 이력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대로 저는 했습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이 구직 과정은 딱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링크드인, 이제 베를린의 경우에요, 여기는. 링크드인이랑 싱, 엔젤.com,
스택 오버플로 이거 발표 자료는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공유는 제가 다 드리기는 할 거고요. 그 저희 슬랙 채널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군데가 가장 메이저인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 사실 독일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스택 오버플로에 올리는 회사는 뭔가 좋을 것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환상을 좀 갖고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 첫 번째 줄은 내가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링크드인에 보면은 내가 지원하는 기술,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했고요. 위치를 베를린으로 했고, 그럼 이제 회사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이게 다 이제 지원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리콰이어먼트가 있지만은 뭐 예 뭐 그냥 하면 되겠. 뭐 그 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되지만은 그 다 무조건 지원해봤어요. 어차피 지원해서 뭐 쪽팔릴 건 없으니까 지원을 했습니다. 링크드인이랑 싱 엔젤닷컴 스펙 오버플로 여기에다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구인하는 거고, 두 번째 경로는 헤드헌터가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회사 헤드헌터가 나를 매칭해서 잡 오퍼를 받게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헤드헌터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 나를 붙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기 전날에 만나가지고 뭐 프리 면접을 이렇게 준비를 막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도 되게 좋은 회사, 약간 헤드헌터에서 찾으면은 뭔가 당하는 느낌인 것 같고 맨 안 좋은 회사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회사인데도 휴먼 리소스가 너무 이게 일이 많잖아요. 그 지원하고 이런 게 너무 리소스가 크게 드니까 헤드헌터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 아까 이제 아웃소싱 누가 이제 리모트 근무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이 외국 회사들은 보면은 아웃소싱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막 직원 지어 짜가지고 막 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아웃소싱을 줘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헤드헌터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회사일 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휴먼 리소스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먼 리소스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을 들여서 찾는 것 같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 같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헤드헌터 경로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 제가 붙어버렸어요. 어디 이렇게 붙어버렸단 말이죠. 헤드헌터 통해서. 근데 제가 약간 좀 더 좋은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헤드헌터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매일 전화를 오고, 거기 빨리 왜 액셉트 안 할 거야? 빨리 왜 액셉트 안 해? 막 그런 진짜 좋은 회사야. 너가 뭐 원하는 것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굉장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 같으면 딱 단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약한 사람이고 막 되게 끌려다녔죠. 그 헤드헌터 막 맨날 연락하고, 제가 다른 회사 면접 있다 그러면 그 회사 면접 그 끝나는 시간 알아내가지고 거기서 막 전화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짐이 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잘 커트해낼 수 있는 분 같으면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 갈 것인가가 굉장히 또 문제예요. 저의 경우에는 가기 전에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검색을 해가지고 한 15군데 중에 지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 과정이 이제 이게 인터뷰 과정이 이제 4단계로 나눠봤는데, 처음 단계가 무조건 영상 면접이에요. 이게 휴먼 리소스랑 하는 건데 개발자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상 면접을 하니까 제가 꼭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을 저는 지원을 시작하고 한 달 후에 베를린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가는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가지도 않고 붙어가지고 그때서야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가가지고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하신 분들 만나보면 또 이제 좋은 게 무비자 3개월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끝나갈 무렵에 구직비자 6개월을 붙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독일에. 그러니까 총 9개월이나 신분이 없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베를린이 가기가 쉽게 돼 있어요. 능력이 좀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1개월 후에 갔고 가기 전에 안타깝게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 떨어 15군데 정도 했는데 휴먼 리소스에서 이제 하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면접은 이제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여기 링크드인에 보시면은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온 에이피트 딱 봤을 때 저는 좋은 회사 두 군데가 보였어요. 에이피트랑 텍스픽스라고 두 군데가 아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라는 게 어떤 감으로 느껴졌죠. 홈페이지도 보고 제품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지원을 했는데 이 HR 면접에서 두 회사 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서 면접이 이게 할수록 늘고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질문 답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한 열 번째 하니까 막 술술 나와요. 영어도 더 늘고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퀴즈 이제 기술 면접도 퀴즈가 또 돌고 돌아요. 그래서 전 회사에서 물어봤던 거 뒷회사에서 물어보고 굉장히 여유롭게 답하죠.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을 짓는데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예, 그 면접은 항상 나도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이고요. 이게 문제는 이제 감정 컨트롤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에 한 번만 붙으면 되는데 사실 붙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데 그 붙기 전까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 이거 이러다 낙동강 오리알로 뭐 3개월 6개월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대망신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 돈도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무데나 지원해 버리고 무조건 붙자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해서 좀 운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과정 안에서 운이 좀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붙는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아까 그 헤드헌터가 해준 회사가 붙었어요. 처음 그 어떤 PE 연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조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CTO 면접을 보고 돌아왔는데 제가 아까 텍스피스라는 회사가 제가 가고 싶은 회사였는데 HR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떨어졌는데 제가 베를린에 도착해가지고 기술 면접을 내가 못 받지 않냐 좀 기술 면접을 좀 보게 해달라고 메일을 썼어요. 근데 답이 안 오다가 그 다른 회사 헤드헌터가 소개해준 회사의 면접을 보고 딱 나오는데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 면접을 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헤드헌터한테 완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입장이 나가 갑자기 그게 딱 되니까 야 이거 굉장히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또 솔직한 성격이고 그런 걸 거짓말 전혀 못해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을 또 보게 됐다. 그러니까 헤드헌터가 그 회사에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잡 오퍼가 사실 주말에 온다고 했는데 그 결정이 주말에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에 잡 오퍼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기분은 또 좋았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 회사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로 리액트로 서비스하는 회사였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로 확장하고 싶은 회사에서 제가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그 가면은 또 완전히 이거 모바일 내가 덤탱 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컸고 좋은 회사에서 협력하면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다음 회사가 이제 초특급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자 오퍼를 받아버렸다. 헤드헌터가 전화가 매일 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빨리 해줄 수 있겠냐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숙제예요. 처음에 영상 면접하고
그 CTO나 리드 개발자도 영상 면접을 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숙제를 줘요. 거의 대부분이 퀴즈나 숙제를 주는데, 숙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줘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막 수수께끼 같은 거 주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해요. 사실 이런 거 풀 이런 거 내가 풀어야 되나,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이런 약간 토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수수께끼 잘 푼다고 해서 개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해는 해요. 그 너무 큰 회사들 뭐 카카오 내부 같은 지원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수수께끼로 이제 커트라인 해서 떨궈버리고 이제 결정하겠다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숙제들은 저는 싫었어요. 토익과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독일도 큰 회사는 그런 걸 주더라. 그런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은 그런 걸 안 줘요. 굉장히 간단한 회사 숙제를 주는데, 저는 숙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숙제가, 이 다음 숙제는 뭐지?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고, 숙제를 주면은 아 이건 바로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막 내 어떤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숙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저희 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텍스픽스라는 회사인데, 그 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텍스를 옵티마이징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무서가 할 일을 앱으로 해서 환금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가지고 뭐 결혼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앱인데, 그 숙제를 할 때 있어서 그 이게 한국인들은 또 센스가 좋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플러스 숙제를 간단하게 내주는 이유는 그 기본을 해서 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숙제 내가 인사 면접 담당자, 내가 그 회사 사람이에요. 근데 숙제를 받았을 때 오 얘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을 만한 그 숙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워낙 숙제들도 다 많고 그걸 제출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앱이 이런 앱이니까 이 앱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숙제 하기 전에 면접을 봤을 때 플로우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플로우를 안 써봤거든요. 타입스 프로젝트는 써봤지만은, 근데 플로우를 그냥 하루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플로우로 만들어서 됐죠. 그 제가 여기서 재미삼아서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화형인데 이제 버튼이 제일 하단에 있잖아요. 계속 하단으로 밀려내는 UI UX예요. 이 버튼이 왜 제일 하단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재미삼아 한번. 왜 버튼이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나? 이게 보시면은 질문 자체가 하단에서 시작을 해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버튼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겠는 분? 터치하기 편하게요? 비슷한데 조금 구체적인 답을 해주신. 네? 아, 아닙니다. 맞추시는 거 있을까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아, 아닙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선물 전달자. 네, 한 손으로 터치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제가 캐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환전하는 앱을 만들어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커런시 이게 숙제 문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모든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PDF로 줘요. 그래서 뭐 이런 요구 사항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라.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 1000유로면은 1000유로가 하나로 얼마인지 이거 계산하는 되게 간단한 그런 앱인데, 제가 한 결과물은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 회사 제품이랑. 그래서 되게 간단한 앱이지만은
어떤 저의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숙제를 내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숙제를 받는 게. 그래서 사실 이 숙제를 받고 나서 CTO한테 이제 답장이 온 게 뭐 impressed하다 너의 솔루션이 뭐 좋았고 그 너 잡 오퍼 있는 거 그 좀 홀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빨리 너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기 보시면 I think we, 네, 영어 발음을 쓰고 싶지 않네요. 제 영어 실력이 탈락한 것 같아요. So you don't rush with the 이게 other offer you have. 그래서 이거를 러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내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전화하고. 그래서 제 지인한테 제가 이 메일을 보내드리니까 지인분이 와 이거 야 사랑한다라는 표시인데 이런 그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이후로 그냥 바로 그 다음 면접 그 일사 처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면은 CTO 면접이 있고 보통 동료 면접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페어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숙제 낸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를 페어를 시켜요. 한 시간 정도 동료랑 페어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긴 한데 그거 잘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PM 면접을 또 했어요. 그 이제 개발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들이랑 이제 매니저랑도 면접을 해서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꼭. 그리고 마지막이 레퍼런스 체크인데 슈퍼바이저, 그 동료, 그리고 클라이언트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연락처를 좀 달라고 해요. 전 직장에서 일했던 분들. 그래서 저는 그 소셜이너스 대표님 연락처 드렸고 네, 잘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가 이게 까다롭죠. 이게 그 전 직장에서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잘 얘기해 주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가 마지막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온사이트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한 지가 이게 여기 미드업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 11월에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드업에서 자바스크립트 처음 써봐가지고 이 는 이게 이퀄 세 개 있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전 그 얼마 전까지도 보긴 했는데 저거 왜 쓰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저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숙제된 코드에 한 개도 저걸 안 쓰고 다 는으로 하니까 그래서 딱 잡힌 거죠. 저 대답을 못했어요. 저 뭔지 모르겠다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전혀 영향 안 받았어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고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통과가 됐고 저게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답을 못한 저도 참 한심스럽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레퍼런스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평소에 개발을 열심히 했으면은 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취업 준비 같은 걸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어떤 그런 퀴즈에 대한 대응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거기 면접 보는 게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한 적 평소에 개발 열심히 하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족보 같이 다 만들어놔요 이거를 또 그리고 지원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면접 보고 나면 까먹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스코어보드로 되게 상세하게 해놔요. 그래서 개발 뭐 되게 상세하게 해서 스코어보드로 적어서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그리고 질문 답 이런 족보들도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에서 컨테이너랑 컴포넌트 구조의 뭐 차이를 설명해봐라 했는데 뭐 이거는 언급해야 된다. 뭐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라이프 사이클 함수에 대한 거는 분명히 언급하면 이건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어떤 족보 답도 있고 뭐 백엔드 질문 같은 것도 제가 어제 한번 보고 왔는데 스케일러블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하드볼 대답하면 마이너스 이런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버 엔지니어링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솔루션이라고 좋은 답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어떤 생각들 저는 하드비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족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아까 휴먼 리소스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휴먼 리소스 연락이 와서 레퍼런스 체크까지 갔어요. 그리고 제 전 같이 스타트업한 대표 연락 그 대표한테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그 김영진 올비 김영진 대표님이 안 뽑힐 수가 없게 얘기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뽑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많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레퍼런스 체크까지 가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 좋았어요. 면접 과정도 너무 좋았는데 안 되는 거 보고 놀랐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회사는 답을 안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뭔가 인터뷰 과정에서 탈락했을 때 답 주는 회사 반, 답 안 주는 회사 반인데 이 회사는 안 되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줬던 회사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뭐 링크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사용하면 어디 더 추천을 뭐 받을 수 있다. 뭐 그리고 내가 어디 내 동료 HR이 일하는 이런 핀립이라는 회사에 추천을 또 해줬다. 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 회사랑 면접도 보기도 하고 제가 핀테크는 잘 몰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고맙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닌데 다른 코리안 그 베를린에서 일하는 분한테 팁을 들었던 건데 아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위협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적으로 굉장히 이게 쫄리는데 이분이 제시한 팁은 그냥 아무데나 붙고 붙은 후에 계속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법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서 이때는 나도 회사한테 금방 떠나도 되고 회사도 나를 자를 때 금방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 시간이 지나면은 자르기도 힘들고 벗어나기도 뭐 3개월은 노티스를 미리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일단 있는 거죠. 합격 후에도 원하는 회사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합격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배신하고 막 계속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쓰는 용어예요. 그냥 배신 절대 배신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쓸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면서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버티면서 좋은 회사를 붙는 게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내 문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뭐 한국도 사실은 좋은 회사 가면은 다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회사 가면은 그 이런 분업들 다 잘했고 CTO들은 이런 분업 자기 막 코딩하면서 막 자기 잘났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업을 위한 열심을 드리는 CTO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여기 저희가 제가 들어간 이 텍스피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가보니까 개발팀이 굉장히 유능하고 그 좋았어요. 너무 배울 점들이 많고 그리고 분업을 고려한 어떤 개발 제가 시간 없어서 뭐 자세히 얘기 못하겠지만 잘 해져 있고 또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깃허브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라는 게 개발자한테 기본이 아니라 전 직원한테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저나 QA도 QA가 그냥 풀 리퀘스트하고 자기가 막 문제 없었으면 머지를 자기가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가 그 풀 리퀘스트에 들어가서 보고 이거 너 리뷰 리퀘스트 했는데 왜 리뷰어들이 그걸 리뷰를 안 해줘. 그럼 이거 다른 내 개발자 동료들한테 매니저가 직접 풀 리퀘스트를 보고 이거 리뷰 좀 빨리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알규링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막 이렇게 막 싸우 뭐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지만은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했어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는 참고로 저는 리더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태생이 모바일 개발자기도 하고 웹 개발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리더스를 막 무조건 리더스를 쓰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리덕스를 안 쓸 수 있는 거라면 안 쓰고 싶은데 또 리덕스 신봉자가 있어요 또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리덕스를 써야 되는데 뭐 또 뭐 나는 이거 UI에 관련된 거 아닌데 왜 리덕스 쓰냐. 그래서 뭐 제가 뭐 테크니컬리 리액트는 UI 프레임워크인데 그래 UI 프레임워크 맞아. 근데 왜 다른 거에는 그렇게 까탈스럽게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뭐 막 계속 막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 제 고집대로 했어요. 예. 네. 아니 제 고집대로 했다기보다는 얘가 그렇게 하도록 뭐 배려 해준 거죠. 너 팀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은 해라.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는 문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성격이에요. 성격 이거는 베스트가 막 밥 먹는 것도 제가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먹고 막 그런 거라서 베스트를 저는 꼭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도 꼭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막 저희 회사가 막 엄청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면 되게 막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성격이라 그 베스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게 그냥 아무것도 안, 뭐 이도저도 아닌 회사에 가면은 내 커리어도 위협을 받고 막 엉뚱한 기술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베를린임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철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회사들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잘려버리면 또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는 한 6개월 보내다가 잘리면은 실제로 제가 봐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커리어도 도움 안 되지만은 나 열심히 해야 돼 하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진짜 그렇게 안목을 기술 선택하는 안목도 없는 회사다 보니까 사람도 보는 안목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베스트에 가야지 내 커리어도 더 상승시킬 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그런 압박을 뭐 최대한 버티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베스트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내 문화에서 이거 저는 마지막으로 영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어를 쓴다는 그 한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한국은 이제 꼰대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꼰대는 사람이 뭐 못돼서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이란 건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술적인 판단과 어떤 그런 어떤 이 판가름을 못 내리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꼰대들이 발생하고 저는 여기 이제 트위터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트위터를 왜 한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좁은 상황에서 트위터를 하게 되니까 트위터를 하려면은 영어로 해외 개발자들이랑 그런 어떤 논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멍청한 소리일지라도 저도 엄청 멍청한 소리 많이 해서 트위터를 해도 영어로 하고 결국에 저는 언어 때문에 혼자도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결국에는 영어 무조건 답은 영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상황이고 우리 팀원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곳에 가면은 혼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인터넷 잘하는 동료들이 이거 뭐 좀만 찾아보면은 이게 별로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네, 차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를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은 있으시면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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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얘기하셨을 때 네. 아, 새 전이죠. 아쉽지만은 예, 네, 이 정도인데 세금 38%를 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적고 또 그렇게 쓸 일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아 근데 이 세금은 또 결혼을 하면 또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영주권을 받으면 또 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국가다 보니까
병원비도 안 들고 학비도 안 들고 애들 뭐 교육비도 하나도 안 드니까 그런 거 좋은 거 같고요. 네. 네. 예, 잘 데이터를 비트라이즈로 배포해서 풀리퀘스트나 푸시 무조건 날리면 비트라이즈로 해서 QA가 그 비트라이즈 QA 팀에서 그 빌드 버전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머지를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CI 돼 있고 그 사내에서 쓰는 모듈들 있잖아요. 그걸 다 NPM으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NPM도 프라이빗이 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프라이빗 NPM으로 해서 버전으로 관리를 하니까 버전 뭐 롤백 할 일이 있으면 버전만 낮춰버리면 땡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만들 때 모바일에서 쓸 수 있고 또 향후 웹앱을 만들 때도 굉장히 쉽게 미리 고려를 해서 만들어놨고 그리고 자동화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많이 썼어요. 또 뭐 있었더라. 네, 뭐 테스트는 스토리북 쓰고 제스트 테스트 쓰고 그리고 깃에 커밋 훅도 다 걸려 있고 네. 네. 네네네. 제가 이제 뭐 한 회사도 그리고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닌 작은 회사에 있어서 뭐 답변은 시원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회사는 TDD는 안 해요. 근데 테스트는 또 빡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드리븐은 안 한다는 거죠. 테스트로. 예. 네네. 만약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코드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로 되지가 안 되게 해놨거든요. 아, 예, 그거는 솔직히 별로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예, 이거 비밀인데 전 테스트를 싫어합니다. 네. 시티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왜냐면 게임에서 어떤 파트로 공부하시는지 메이저가 어떤지 모르니까 아.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깃헙 같은 거 볼 때 보통 기업에서 하면 프라이빗 컨트리뷰터로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볼 수는 없는데 그 회사에서 체크를 하는지 볼 수는 없는데 체크는 하는지가 무슨 말씀이죠?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내가 커밋한 거를 잘 책정을 해줘서 뭐 나중에 반영을 할런지 바빠가지고 할런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예, 아까 말씀 질문해주셔서 감사한데 왜냐면 제가 얘기하려던 걸 까먹었었어요. 그 커리어에 있어서는 저는 20살 때 프로게이머 하려고 1년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온게임넷에 계속 워크래프트 3 프로게이머로 하려다가 그래서 게임을 워낙 좋아했죠. 그래서 게임 개발자를 시작하다가 게임을 끊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게이머가 아닌데 게임을 만들 수 있나라는 생각에 게임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스타트업을 할 때 그 저희 그 대표님이 저를 찾아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품이 뭐였냐면 아기가 숨쉬는 거를 이제 멈췄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좋겠다. 왜냐면 그 와이프님이 수학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였지 글로벌 목표냐라고 질문했고 글로벌 목표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지금 제가 베를린에서 일하게 된 선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하다가 해외로 넘어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글로벌 지향한 회사를 그때 선택했던 것이 그 작년에 IFA 컨퍼런스도 가게 했고 또 결국에는 그 영어에 대한 갈망을 낳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저 DF 먼저 하네. 네. 네. 굉장히 그 저도 참 저도 알고 싶은 저도 왜냐하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베를린이 좋다고. 근데 이제 신입인 경우에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를린은 또 스타트업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신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걸리는 거는 이제 아까 블루카드를 받으려면 52K 이상 받아야 되는데 엔지니어는 그래도 42K 이상이면 된다. 근데 신입 중에서도 좀 신입 나름인 것 같아요. 스스로 굉장히 또 커리어를 막 개인적으로 쌓아왔던 분들은 42K, 그러니까 연봉이 중요하다는 거죠. 42K를 넘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도 하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그 40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 일을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CTO 빼고는. 그래서 그 좀 답답한 게 저는 한국식으로 전 스타트업 3년을 일하면서 2년은 한 번도 토요일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에서 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드 날이다라고 한 날인데도 뭐가 좀 밀려가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가요. 그게 저는 되게 되게 상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저희 회사는 또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홈 오피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홈 오피스를 2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프면 안 와요 무조건. 아프다고 하고 안 오고 그 다음 날까지 아프면 또 안 오고 휴가 상관없이.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맨날 제가 이걸 진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아 여기 지금 베를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홈오피스 내일 한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여기도 아프고 하루에만 해도 아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뭐 아들이 아프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들이 아프다고 그러고 안 오고 그러니까 그게 저 신기한데요. 그게 또 일은 또 빠르더라고요. 막 코딩은 또 빨라요. 저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는 25일인가 그래요. 1년. 그래서 휴가도 많이 가고 홈오피스도 많이 하고 아파서 안 오다 하니까 회사에 한 반은 맨날 없어요. 죄송해요. 네. 저는 리액트를 잘 몰라서 리액트 네이티브만 찾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5군데 정도. 근데 15군데가 다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리액트도 이제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뭣도 모르는데. 근데 하던 도중에 다행히 됐어요. 리액트로 막 지원을 하려던 지원을 막 하고 있던 중에 그때 됐고요. 첫 번째가 과제. 과제는 보통 4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그 주면서 이거는 한 4시간 정도면 할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4일 정도. 네. 아 죄송해요. 아까 뒤쪽에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의외로 회사 근처에 사신 분들도 많았고요. 자전거 통근하신 분들 절반 이상이었어요. 베를린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교통은 또 좋아요. 지하철이랑 트램도 잘 돼 있어가지고 좋아서 거의 30분 내외로 그러니까 한 번 오는데 30분 안으로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낙후돼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유럽이 사실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도시들이. 그 우리나라는 뭐 20, 30년대 아파트 재건축 하니 안 하니 막 이러잖아요. 그 다 19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낙후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또 유럽에서 뭐 그렇게 낙후된 건 아니고 교통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가 몰려있는 그 중심가 쪽 근처에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 걸릴 수 있겠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리액티 네이티브로 넘어가시고 그걸 구축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아, 예. 자마린이 죽었으니까요. 네, 이 말하면 자마린 쓰신 분들 싫어하시겠지만 리액티 네이티브가 짱이니까 리액티 네이티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예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리액티 네이티브로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그 크로스 말씀하셨듯이 유니티 쪽에서부터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옛날부터 있었고 자마린하고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예, 죄송합니다. 제 옆에 분 먼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는 지원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리콘밸리는 퀴즈나 이런 수수께끼 같은 걸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는 회사들 거의 없고 큰 회사들은 근데 낸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도. 베를린은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수수께끼 문제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로 출연을 하셨는데 그 팀 리액트 모바일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개발을 하는 팀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라고 혹시 네이티브 단을 담당하는 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는 개발자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완전 순종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는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웹 개발 하시던 분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가 나는 리액트 네이티브 잘 모르니까 못해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다 잘 하시는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별로 안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하시는 분도 갑자기 웹으로 넘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뭐 백엔드 쪽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전사가 풀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만 제일 모자라요. 모바일밖에 못하니까 다 풀스택이에요. 저만 모바일이고 그리고 리액트 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까먹었네. 네이티브 단을 담당할 수 있는 아 네이티브 예 네이티브 그러니까 네이티브 쪽이 부족하긴 해요. iOS랑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쪽이 부족하긴 한데 이 회사가 보니까 처음에 두 명의 슈퍼 개발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커밋 목록을 제가 궁금해서 다 보니까 두 명이 거의 대부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리액트 네이티브도 워낙 구리던 상황이라 네이티브 코딩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둘이 없어요. 지금 다 퇴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가 네이티브 많이 만지고 있어요. 요새. 네. 네. 제가 그쪽으로 너무 부족하고 몰라서 보험이 뭐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해외 취업을 하더라도 한국 오래 보험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해외 취업을 이게 좋은 회사에 하면은 그 의료보험이 또 법적으로 무조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해외 의료보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네 맞아요. 그건 상관없고 한국은 한 달에
아, 그리고 제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 좋은 회사일수록 에이전시 같은 거를 붙여줘요. 내가 릴로케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 전입신고랑 뭐 비자 받는 거, 보험 받는 거 그 에이전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회사로 가면은 되게 편하더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